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목소리다라는 이야기 공감 가시나요? 모성 본능을 자극시키면 섹시하다고 느끼나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겠지. 특히나 남자들한테 그 모성애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준대요. 엄마가 딸 여자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눈물 나요. 여자분이 더 많아요. 정말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면 섹시할까, 뭐 저렇게 하면 섹시할까 막 그런 거 사실 연습하지도 않았고 그게 잘 뭔지도 몰랐었는데 갖고 있는 인상에서 주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매가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기고 그래서. 근데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눈빛.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눈빛. 여기 빠져 허우적대는 남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섹시한 눈빛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기술이 있을까요? 시선을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써주는 그 정도? 일단 꾸준하게 네. 운동하고 자기관리 하다 보면은 섹시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예. 진화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허리대 엉덩이가 7대 10의 비율을 가져야 이제 남자들에게 무조건 섹시하기를 한다. 첫 번째 바로 첫눈에 매혹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리가 엉덩이 크기에 10분의 7 정도의 몸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한 비주얼 아닙니까? 우리 고매지 씨.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를 쳐다보는 시각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키가 작아도 어깨가 넓으면 그게 더 남성스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또 시선 대지 마십시오. 넓은 어깨, 날씬하면서 근육질의 단단한 몸. 여자분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멋진 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나운서 김현입니다. 멋지다 미국에. 하루에 2시간 정도 꼬박꼬박 운동. 저런 형이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정말 독하다. 제가 미쳤구나.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요. 저도 독하다고 한 주변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독하게 몸을 만든 이유, 혹시 여성 팬들을 의식한 건가요? 글쎄요. 그게 섹시하다는 것도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 저만의 경쟁력을 찾고 저만의 색을 찾다 보니까 건강미 넘치는 느낌을 말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독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의 막내딸 설현양 그룹 AOA의 멤버로도 활동하느라 요즘 이중생활 중이라죠. 눈매와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잠깐 사이에 귀여운 고등학생에서 섹시한 걸그룹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팬들을 유혹하기만 하면 되겠는데요. 민망하다. 괜찮아요. 민망하지 말아요. 박지은 선배님의 성인식이나 김한선 선배님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분들 많이 보면서 연습했어요. 옷을 입어도 과하게 뭔가 딱 갖춰져 있는 것보다 티셔츠 하나에도 좀 실루엣이 나오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고 그래서 깊이 커팅 라인이 들어가거나 야한 느낌보다는 시스루 소재같이 은은하게 보여질 수 있는 맞아요. 청순한 그녀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옷의 소재를 잘 고르는 것도 유혹의 기술입니다. 남자를 위한 기술은 없을까요? 남성 위한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다면 남성분들은 이제 각진 눈썹을 한번 표현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허, 듣고 보니 짐승남들은 다 각진 눈썹이네요. 이렇게 하면 강하고 섹시한 남자로 보인다는 거죠. 요즘 대세인 김우빈 씨와 이민호 씨도 각진 눈썹. 부드럽게 굴린 눈썹과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특별한 몸짓도 있습니다. 더티 세치남 류승용 씨. 열심을 유혹하는 몸짓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네. 운동할 때 뭔가 나도 저 여자한테 욕망을 느끼고 있나? 라는 정도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자신의 몸을 은근슬쩍 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신민아 씨가 이렇게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자기 귀 뒤로 넘기거든요. 호감이 있는 상대는 나를 만져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답니다. 원래 스포츠 좋아하세요? 그리고 목선이 보이게 머리카락을 넘기는 이런 제스처 많이 보셨죠? 한 넘겨서 한쪽 목을 보여주는 게 그런 거 해야 되겠네요. 표현하면서도 나는 너에게 절대가 갖고 있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을 준다고 얘기하죠.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건강함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시함과 내가 만들어내는 섹시함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네. 바로 실전 들어가시네. 좋아요. 아이고야. 야, 예뻐. 예. 3단 콤보. 이런 게 심리적으로 호감을
지나가. 그러게, 아니야 멋지긴 한데 머리는 감고 머리 감고 해야지 뭐 잘 떨어지고 뭐 아주 산만해집니다.